느낌이 너무 변해 진짜.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반말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늘 이제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해커즈 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DM으로 종종 반말 컨텐츠 영상 찍어주세요 그런 내용의 DM들을 종종 받았는데 평소에도 이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못 넣는 편이라 약간 찍으면서 걱정되기도 해요. 중간에 계속 존댓말이 튀어나올까 봐. 우리 해커즈 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니까 제가 도전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즈들 안녕. 주말 잘 보냈어? 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이사 준비로 약간 평소보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가 이사한 집이야. 내일 도배를 하고 그 다음 가구를 다음 주부터 드릴 거라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 하루 일과가 진짜 아침에 눈 뜨면 29cm 무신사 오늘의 집 보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 빨리 꾸며서 우리 해커즈 분들한테 랜선 집들이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한번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켰는데 이 집이 카메라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품 추천 영상을 여기서 찍으려고 왔어. 내가 전부터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제품 추천 영상 진짜 너무 많았어.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적으니까 되게 많았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로만 가져왔어. 내가 최근에 새해가 되자마자 도쿄를 갔다 와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해커즈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너무 기뻤어. 그 여행을 갈 때도 되게 내가 잘 썼던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들고 왔거든? 도쿄 브이로그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어떤 장소를 하프를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걸 보고 진짜 다녀온 해커즈들이 DM을 많이 줬거든?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 이거는 사실 여행 다닐 때만 들고 다니는 제품은 아니고 평소에도 외출하면은 이 제품은 꼭 들고 나가. 거의 나랑 물화일체야. 근데 보조배터리도 참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 자석 형태도 있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바로 충전이 돼. 되게 심플하지? 이 제품의 장점은 엄청 가벼워. 장시간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유튜브를 촬영하기도 하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여기 통이 두꺼우면 여기 마디가 너무 아파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올려두고 충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 촬영용 보조배터리로는 조금 힘들더라고. 이런 거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좀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서 타자치기도 너무 힘들고 줄로 해서 이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으면 이 선이 보이는 것도 싫고 들고 다니는 게 편한데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예쁜 이 제품을 진짜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데 손에 이렇게 잡는 힘이 되게 약한 편이야. 그래서 손에 무언가를 쳤을 때 기계류 이런 걸 손에 쥐면은 진짜 잘 떨어뜨려서 많이 망가져.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는 한쪽을 잃어버려서 재구매하는 경우들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한쪽을 잃어버려서 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서 에어팟이 그렇게 집에 네 개가 덩그러니 있거든? 그 정도로 이제 잘 떨어뜨리는데 근데 이거는 내 손에서도 약간 생존한 제품이야. 아이고 정말 많이 떨어뜨렸는데 몇 개월째 고장이 안 나고 있어. 촬영용으로 보조배터리가 필요한 나한테는 이 그립감이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장기가 너무 손에 쥐고 있으면 나는 이 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최대한 편한 그립감을 찾았을 때는 그냥 핸드폰을 잡는데 이 밑에 달려있는 이 보조배터리가 방해하지 않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카톡을 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치면 되거든. 이게 너무 변해 진짜. 이게 5,000짜리인데 이거 두 개의 무게가 비슷해. 그 무게도 무겁지 않아. 그래서 나처럼 약간 손에 힘 없는 사람들도 오래 들 수 있게끔 되게 가볍고 야무지게 잘 나왔어. 카메라 어플 문의도 많이 해커즈들이 해줬는데 나는 일반 카메라 아니면은 메이큐를 많이 쓰거든. 사람 얼굴마다 맞는 어플들이 다 다르지만 나는 이거 설정값을 거의 빼고 사용하고 있어. 나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와서 좋아하는데 단점은 배터리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하는 날에는 진짜 얘가 필수템이야. 근데 약간 대용량 보조배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수도 있어. 이거는 한 번 정도 풀충이 돼. 근데 나는 여행할 때도 이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펄들이, 우팔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여. 멀리 있어도 좀 시광이야. 실물로는
정말 화려해. 나처럼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 디자인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 여기 제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신상품을 또 샀거든. 이거는 고속 충전용이야. 얘네들은 참고로 다 8핀이랑 이제 C타입 다 있어가지고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충전이 다 가능해. 난 이거 화려한 용으로도 나왔으면 좋겠어. 전에 이거랑 달라진 게 뭐냐면 세 번째 칸이 지금 달았는데 세 번째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이렇게 충전 잔량 표시가 정확히 적혀 있어, 숫자로. 그리고 빨리 충전이 돼. 이게 고속이다 보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다는 느낌이야. 무게는 진짜 비슷한데? 근데 얘가 아주 약간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리고 얘네 둘 다 동시에 충방전이 가능해. 다음 제품은 현수공병. 이건 제가 새로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또 했어요. 이건 내가 새로 보여주려고 재구매를 했어. 이것도 내가 여행 다니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구매를 하면 케이스에 비행기를 탈 때 소지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일반 공병이었으면 내가 아마 안 가져왔을 텐데 이런 향수에서 이런 공병으로 옮길 때 되게 옮기기 유용한 제품이야. 이렇게만 보면 진짜 평범하지, 다른 공병이랑.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빨간색 쪽에 안에 고무가 있어. 보통은 여기 위에를 열어가지고 향수를 옮겨줘야 되는데 얘는 공기 접촉 없이 여기로 바로 옮길 수가 있어. 옮기려고 하는 향수? 헤드를 이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기어야 돼. 얘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히 열어주고 오늘 이렇게 꽂아. 이렇게 똑 대면은 흐르지 않는다? 신기. 향수 옮기다가 흐를 걱정도 없고 되게 편해. 벌써 나처럼 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벌써 다 치웠어. 나 뭐해? 이런 분사력이야.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귀찮음을 덜 수도 있고, 이거를 꽂아서 바로 주입을 하니까 공기 접촉이 없어서 향도 날아갈 걱정이 없어. 이 공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일반 공병은 못 쓰고 있어. 여기 뒤에 설명서도 친절하게 있어. 짜잔. 티슈 박스. 귀엽지? 휴지를 빼서 사용하는 파르베샵이라는 브랜드인데 사길 약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인테리어 포인트로 너무 좋아. 파르베샵을 보니까 되게 비비드한 컬러의 이런 티슈 케이스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탐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나는 근데 약간 실용적인 거 생각해서 이런 손잡이가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 얘는 그냥 벽면에 그냥 갈고리 같은 데 이렇게 툭 걸어놔도 되고 벽에 있는 걸 이렇게 뽑아서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이 손잡이 하나로도 활용도가 되게 좋아졌어. 패브릭류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 색깔적인 것도 그렇고 약간 형태나 이런 것들이 쿠션 모양을 보면 되게 신기해. 과감한 패턴, 그리고 과감한 컬러들이 되게 시선을 많이 끌었는데 만약에 이런 디자인 컨셉 좋아한다면 여기 파르베샵 들어와서 구경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흔치 않은 디자인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 나는 평소에 이제 컵이나 일기장?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약간 아기자기하는 걸 사는데 되게 소소한 힐링을 느끼거든? 그래서 이런 티슈박스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실용적이기도 해서 들고 오고 싶었어. 안에를 보면은 투명한 케이스에 내가 두루마리 휴지를 넣어놨거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서 쓰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약간 힙한데 난 이런 게 좋아. 나는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 편이라서 아예 이렇게 고정으로 티슈박스를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벽에 걸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야. 내가 외출할 때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빗두개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탈색했었던 모발이라서 되게 모발이 되게 또 얇고 그래서 되게 잘 끊어져. 그래서 아무빗이나 쓰면 머리가 좀 못 버텨. 특히 플라스틱 빗 같은 거 있지? 꼬리빗 같은 거. 그런 걸로 머리 전체 빗으면 좀 난리가 나거든? 밑에서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빗어주면은 머리 감고 나왔을 때에도 되게 잘 빗어줘. 부드럽게 자극 없이. 그리고 이 빗은 이렇게 보호 커버가 있어. 가방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 손상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얘가 방지를 해주는 거지. 이런 머리 고무줄을 보여주면 여기 구멍에 여기 안에 이렇게 고무줄을 넣어놓거든. 이렇게 닫고 빗고 쓰면
하는데 여기 안에 고무줄이 쉽게 잘 안 빠져 넣는 게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약간 소소한 꿀팁도 있어. 이런 통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약간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가 있어. 무엇보다 나는 진짜 반했던 게 그립감인데 내가 손이 좀 작은 편이야. 여자 중에서도 조금 작은 편인데 여기 이런 굴곡이 있는데 손목이랑 여기 손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이 이렇게 빗을 수가 있어. 그리고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빛들 보고 좀 놀랬던 게 컬러 고르기가 힘들었어. 나는 이걸 선택했긴 했지만 다른 것들도 진짜 탐나. 되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손잡이 형태의 브러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져왔는데 여긴 이렇게 거울이 있어. 얘는 아이캔디 제품이야. 아이캔디 레인보우 볼륨 S 헤어브러쉬. 거울 자주 보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 엄청 가벼워가지고 휴대성도 좋고 사이즈도 한 내 손보다 좀 작은? 부피 차지는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적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은 안 했지만 히피펌이랑 웨이브펌을 약간 생머리보다 요즘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컬이 들어간 머리에도 이게 꼬불꼬불한 형태에 몰아서 그런지 그 컬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컬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그 죽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잘 빗어줬던 것 같아. 이렇게 손에 해도 아프지가 않는데 이거는 두피에 진짜 벅벅 긁어도 아프지가 않다. 이 작은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도 있어. 그게 좀 조금 덜 아팠던 것 같은데 얘도 아프지 않아.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뭐가 상할 수도 있잖아. 거울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어. 거울에 막 기스가 딱히 날 일은 없지만 걱정되는 사람들은 이 제품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주 얇은 곱창끈인데 두꺼운 버전도 있어. 나는 어떤 룩에도 약간 데일리로 막 묶을 수 있는 그런 머리끈이 필요했어가지고 이런 얇은 걸로 샀어. 시중에 파는 일반 검정 고무줄이랑 가격을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게 더 가격이 있는데 내가 이거 금액을 알기 전에 친구가 옆에서 쓰는 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수긍을 하면서 쓸 만큼 좋아서 잘 쓰고 있어. 똥머리를 묶을 때 되게 좋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반면 똥머리를 묶으면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 편하게 하나로 묶을 때는 오히려 좀 늘어나서 그게 난 좀 그렇더라고. 과하게 늘려서 묶으면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는 똥머리용 하나는 일반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나눠서 써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실크 재질이라서 이렇게 하나로 그냥 툭 묶어도 좀 더 고급스러워. 일반 검정 고무줄로 묶었을 때 생기는 선명한 머리 자국 있잖아. 근데 그게 이걸로 묶었을 때 조금 덜한 느낌 받았고 머리카락이랑 이제 마찰되는 부분이 실크 재질이다 보니까 풀 때도 되게 부드럽게 풀려. 그리고 나는 약간 머리 묶을 때 끈이 내 머리숱에 비해서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꽉 조여서 머리를 묶어야 된다거나 그게 싫어서 약간 느슨하게 묶었을 때 막 머리가 점점 내려가고 밖에서도 계속 머리를 수정해야 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적당히 그냥 툭 묶어도 이게 어느 정도 지지해줘가지고 쉽게 막 풀리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게 좀 덜했어. 컬러는 진짜 많은데 나는 호피랑 검정 이렇게 구매했어. 다음 제품은 립밤인데 세컨 디자인 브랜드 제품이야. 몇 통째인지 모르겠어, 진짜. 왓츠인마이백에서 소개한 적 있어. 한 1년 더 넘었을 거야. 근데 내가 한 번 더 들고 온 이유는 그때 이후로 내가 이 립밤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얘로 계속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만큼 나한테 너무 좋았구나 싶어서 또 소개하고 싶었어. 립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촉촉함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립밤을 안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이 진짜 심각하게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입술 찢어지고 막 피나고 이렇게 되거든? 아무리 갈라져 있어도 이거를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국수처럼 쓱 사르르 밀린다? 물론 바세린도 잘 밀리긴 하는데 나는 이게 진짜 부드럽게 밀렸던 것 같아. 얇게 코팅되어 있다가 진짜 쓱 하고 밀리는 느낌이야. 용량은 15g인데 진짜 은근 양이 많아가지고 오래 쓰고 향도 없어서 이제 잘 때 발라주는 게 안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립밤이지만 조금 만능처럼 바세린처럼 이런 큐티클이나 손끝은 부위에도 종종 발라주고 있는데 웬만한 네일크림보다 괜찮아. 촉촉함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립밤에 약간 그런 꾸덕한 제형을 되게 답답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두껍게 얹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얇게 코팅막처럼 좀 이렇게 녹아. 그때 입술 촉감이 불편하지 않고 뭔가 나 너무 얹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런 것보다는 입술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약간 코팅되는 느낌. 립밤은 진짜 이걸로 정착을 했는데 다른 걸로는 진짜 웬만해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성분도 착해. 진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립밤이야.
그 다음은 내가 촬영하는 장비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브이로그 중간에 이제 살짝 소개한 정도는 있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했어. 얘도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약간 1필 치면 우주선 모양이야.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건데 여기를 돌리면 되게 다양한 각도로 돌려서 쓸 수 있어. 되게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한 삼각대인데 얘의 장점은 진짜 가볍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 이거 삼각대를 쓰고 있는 나를 보고 이걸 선물을 해줬거든. 그때 이후로 정말 미니 삼각대는 얘밖에 안 썼던 것 같아. 정말 가볍고 이렇게 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 이게 아이폰 13 프로인데 핸드폰이 더 무거워. 브이로그 카메라는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잖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랫동안 들 건데 가볍냐, 각도 조절이 되게 광범위하게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뭐 360도로 다 되니까 심지어 이렇게 직각으로도 돼. 어떻게 보면 탑뷰에서도 찍을 수 있지.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탑뷰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난 얘가 좀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 근데 울란지에서는 좀 더 길게 늘어난 삼각대도 있거든? 지금 내가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삼각대야.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 얘도 이렇게 엄청 길게 늘어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큰 가방을 갖고 나가야 돼. 이 삼각대를 챙길 때는 약간 얘처럼 이렇게 짧다 보면은 이렇게 어디 선반이 올려놓고 찍을 때 이 선반이 낮아버리면 내 얼굴을 약간 이렇게 각도로 찍어야 돼서 못생기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위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는 내 얼굴이 좀 더 약간 갸름해 보이고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어. 그리고 약간 무기처럼 생겼는데 진짜 가볍고 사이즈만 휴대성이 좀 떨어질 뿐이지 무게 같은 거는 막상 가벼워서 이거랑 별 차이 없이 편하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식사할 때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런 상하대 쓰기는 약간 너무 크고 그걸 조금 열려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 상하대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그리고 조명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내가 지금 조명을 쓰고 있어. 지금 밖에가 되게 어두워서 내가 지금 조명을 켰는데 조명도 내가 조명을 방금 치웠는데 조명을 쓴 게 이거. 되게 차이가 크지? 좀 더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좀 더 또렷해 보여. 좀 눈이 부신데 이 조명의 장점이 되게 많아. 이게 밝기 조절이랑 온도 조절할 수 있는데 높이면 좀 더 이렇게 세지고 얘를 내리면 약해져. 온도 조절 기능과 얘는 좀 차갑게 얘는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되게 간단해 작동법이. 내가 방금 보여준 조명보다 더 강력한 제품이 있는데 얘도 울란지 제품이야. 나 울란지 사랑한다. 강도를 진짜 세게 하면 진짜 세. 엄청 세지. 그래서 내가 민지랑 호캉스 편에서 실내가 진짜 엄청 어두웠는데 이 조명 켜고 찍었는데 아마 화질이 진짜 좋게 나왔을 거야. 이거를 떼서 꽂으면 이렇게 호환이 돼. 그래서 나는 조명은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고 삼각대는 또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고 있어. 내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살려고 했던 제품을 내가 추천해준 거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품 정보에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영상 함께 해줘서 고맙고 반말 콘텐츠 찍어보니까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 종종 가져오도록 할게. 우리 다음 주도 화이팅 하자. 안녕.